everybody, welcome back to my YouTube channel. So this is Likes, Camera Reviews, and for today's video, I will be watching this ongoing Korean drama. Well, I don't know anything yet about this drama. All I know is that this K-drama is starred by Wang In-yup. I don't know who the other artists are of this drama. So I think I'll be sharing to you my thoughts after watching the pilot episode. Well, actually, I think this has already 6 episodes or 7 episodes. I think something was released this week, so maybe 8 episodes. But since it is still ongoing, I planned on watching this. So this drama is entitled Why Her? And without further ado, let us proceed to watching episode 1. I will let you know about my thoughts after. Oh, I know the lead. The girl is from Beauty Inside.보냈으니 알아들었을 겁니다. 모른 척, 허리 굽히고 훈훈하게 마무리하세요. 이거측 대리,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한수바이오 화학단지의 대기오염물질 수치가 괜찮아요! 한정이야! 이번 2심을 준비하며 저희는 양지호가 왜 병에 걸렸는가 거기에 집중했고 조사와 실험을 했습니다. 이는 양지호의 발병과 한수바이오 화학단지 대기오염물질 간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지호 좀 살려주세요,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이건 환경적 요인이 주된 이유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으며 재판장님, 방금 도착한 의사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마지막 발언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 양지호 군에 대해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 공개해! 우리 지호가 왜 나가? 저는 분명히 기회를 드린 겁니다. 양지호 군은 5살 때 입양됐습니다. 지호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대기오염 물질을 마셨다는 얘긴 모두 거짓입니다, 재판장님. 아니, 조작이에요! 조작이라고요! 네가 망쳤어, 네가. 네가 망쳤어! 진작에 갖다 버렸어야 됐는데, 진작에! 양지호 군의 인권을 침해된 생각은 없습니까? 가시죠. So she's good. A good lawyer. 아유, 처음 왔을 땐 어리버리 듣고잖아. 아무도 안 껴줬었잖아. 야, 나가라고. 그런 년한테 우리가 지금 대표님 왕 챙겼냐 이거야. 철밥통 지키는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수적인 선택이에요. 왜 그래, 나다. 나한그룹이랑 내기골프 빙자에서 뒷돈 받으시고 아주 열일하셨더라고, 선배. 외부엔 선배가 바쁜 걸로 해줄 테니까. 너 소문 못 들었니? 상 받고 들떠서 소문 못 들었어? 회장님, 선배를 결정하신 건가요? 아직 안 정했다. 한수바이오 매각건 제가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만 나가는 게 어때? 자료가 좀 많이 비닐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어필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드려. 괜찮으시다면 가지러 갈게요, 조만간. 고고고. 야, 빨리 가. 지금 사람들 변호사님 이거 되신 겁니까? 벌써 변호니? 조만간이라고 하셔서. 에이씨! 그러죠, 그거.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오픈되면 야, 저도 됩니다. 수재 대표 변호사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죽는 거 봐, 재수없어. 국가에 오면 아주 유리천장 제대로 깼어. 축하해. 너무 부럽다. This is not a like drama to watch. 축하합니다, 오 변호사님. 제가 다시 팁을 드릴까요? 그 자료 상상 이상의 것이 들어있을 겁니다. 찾으세요. 축하드려요, 대표님. 아직 취임 안 했다. 네. 기사 보셨어요? 고졸 출신 변호사의 성공 시각. How was she able to become a lawyer with high school diploma?
안강은 의원 알지? 이 안강훈이가 음사람 기지배를 좀 갖고 놀았던 모양인데 이제는 그 기지배가 강간당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모양이야. 아니야. 거기 몇 번 갔고 많이 취한 건 사실인데 아니야. 전혀 기억이 없어. 모함이야. 어쩌다 대통령감이다 거론되니 들떴나 본데 어떤 결과를 원해? 의뢰인이 뭘 원하고 뭐가 최선의 결과인지 변호사로서 묻는 거야. 정치 인생 끝나지 않게 해주라. 부탁이다. 도와달라고. 그럼 살려주라. 취향이 나랑 같구나.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돈 많이 버시나 봐. 사건 전에도 안강원 의원 만난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 바닥에선 별명이 걔. 돈을 확실히 써재끼니까. 그래서 그 돈 누린 거예요? 아니요. 난 피해자예요. 강간 피해자. 꿈이 뭐죠? 딱히 없나? 새삼 깨닫게 해주시게. 궁금해서.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벌인 게 아니라 당했다고. 내가 당한 거라고. 왜 가만 있어요? 변호사 맞아? 저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아프시고. 동생 학교 게시판에 영상 올려줘요. 잘 들어요, 박수영 씨.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법은 여성의 편이 아니야. 여론은 더더욱. 박수영 씨가 피해자고 재판까지 간다고 쳐. 법정에서 나를 이길 수 있을까, 구기? 박수영 씨,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렸었다. 안강우는 만난 적도 없다. 끝. 오케이? 그러면 당신은? 꿈이 이거였어. 변호사가 돼서 피해자를 몰아붙이고 죽고 싶게 만드는 거. 이게 꿈이었어? 왜 죽어? 살아야지. 나 저주하면 살아. 난 너랑 달라. 박소영, 그래도 억울한 게 있는 것 같아. 내 의뢰인 안강훈이지 박소영이 아니야. 박소영 잘못이 뭔지 아니? 날 변호사로 쓰지 않았다는 거야. 차는 밖에 대기시켜놨어. 서준대 로스쿨 겸임교수, 김재하나 한 학기 정도. 너무 당황스러운 제안이라시네요, 회장님. 사양하겠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다. 명령이다. 박수, 제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제가 죽인 건가요? 대답해 주세요, 회장님. 때문이라더니 사람들이 세상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우. 오 마이 갓. 에피소드 1. 너무 인형 같으려고 already. 사람들 마음을 얻는 좋은 변호사가 돼야 해. 자리는 성적수입니다. 앞줄부터 성적수. 그럼 팔조가 꼴찌예요? 뭐야, 성적수님 뭐야. 너 변호사인데 난 너 믿어.
만났어. 오수절이 다시 만났어. So that was episode 1 of Why Her, and I know the leading woman of this drama. She is someone that I have watched from Beauty Inside, and my question right now is that is this a K-drama that will be a romance between a professor and a student? It's just a little weird for me, but I am actually interested in the story of Oh Soo-ji here, so the character of the leading woman here. I am quite curious of where is she coming from. I cannot have a grasp yet of where is she coming from, like why does she want to be on top, and like the backstory of how was she able to become a lawyer when in fact the highest educational attainment that she got is a high school diploma. So it's all a question mark for me. And in episode 1, well, actually it built my curiosity of what is the story of Why Her is about, and I am a lot curious about the character of the girl here more than Wang In-yup's, because so I think Wang In-yup is a student here, and I am looking forward to what will be the story is all about and how the plot of this will all unfold. But I think this one has a dark side. I think the story of this has something to do with a stressful event, because this one deals with the law. So as expected, there will be dirty transactions here, and there will be a lot of things that will stress me out. So the first thing that actually came to my mind when I saw that this might have its dark side is that I shouldn't let the drama get in my head, so that I will not think a lot about this drama. So that will be all for episode 1. Well, even if it's just the first episode, what I can say is that it's giving me the vibe of the what's next. So what will be happening next here? And I would really love to know more about the backstory of this leading woman here. So that will be all for episode 1 of Why Her, and I hope you guys watch this whole drama with me. So this has been Likes, Camera, Reviews, and I hope to see you on my next. Bye! I don't look like her. She's in all the magazines.